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나주시 보건소 직원들이 상사의 폭언과 갑질 때문에 힘들다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감사 결과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나주시의 대처 방식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해온 나주시청 보건소 직원 A씨. 업무보다 더 힘든 건 부서 상급자의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막말이었습니다. 품목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고함이나 뭐 이렇게 손가락질, 삿대질 걸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일을 해왔었고.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연가평가도 제대로 안 내놓고도 한 번도 못 갔었던 경우도 있었고 9개월 동안 병원 한 번도 못 갔어요. 띄어쓰기 간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제 서류를 반려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서너 시간씩 붙잡혀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나주시 감사를 통해 드러난 나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갑질과 직원 괴롭힘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갑질로 인정이 돼서 이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이제 징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그다음에 업무 불이익 위험. 나주시는 해당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호소한 팀장급 11명을 모두 보건지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나주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왜 문책성 인사를 당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